저도 학교를 다녀봤고 여러분도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거나 다녀봤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주입식 교육체계에다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예로 들어보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즉, 문학이라는 예술에 교과서, 집필가들이 답을 정해놓고 이게 맞다라고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는데요. 문학이 수학도 아니고 딱딱 정해져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최승호 시인은 이 시험 문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집필가들 말처럼 답이 정해져 있다면 최승호 시인은 이 문제를 다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작자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풉니까? 과연 수능을 잘 보는 게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이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암기력 향상을 도와주는 일밖에 못합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학교가 생긴 이유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생겼습니다. 근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정작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 쓸모가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쓸모가 없진 않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왜 제가 이 소리를 했냐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것보다 어려운 초선거구, 중대선거구는 빠삭하게 자랍니다. 건강해지는 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뭐라는진 빠삭하게 자랍니다. 현재 사회 이슈가 되는 시사 문제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조선시대 때 사회 이슈는 빠삭하게 자랍니다. 주식을 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수요 법칙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자랍니다. 아이의 양육비가 얼마인지,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이 진짜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답안지와 OMR 답안지에 작성하면 잊혀지는 지식이 교육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